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규태입니다. 오늘은 이제 랭킹 1등을 제가 이제 찍으면서 느꼈던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랭크를 좀 이기는 법, 랭크에 이길 수 있는 확률을 좀 높이는 법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랭크에서 운영을 하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이제 랭크를 잘하고 이제 뭐 점수를 많이 올리고 티어를 올리려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는 이제 에임,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센스, 그다음 세 번째로 티문이에요. 이게 5대5 택티컬 FPS다 보니까 이제 나 혼자만 잘한다고 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 가지 요소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 게임은 운영을 하는 게임이에요. 운영을 하는 게임이라서 라운드를 따야 되는 게임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라운드에 대한 최대한 이득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은 이제 랭크를 이기는 방법, 네, 랭크의 승률을 높이는 방법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로는 피스톨 라운드예요. 이 피스톨 라운드가 왜 중요하냐? 전반전이랑 후반전에 한 번씩 있는 라운드죠. 이거는 1 플러스 1 라운드예요. 피스톨 라운드를 따면 그 다음 라운드는 무조건 가져와야 해요. 근데 여기서 문제점들이 있어요. 이제 랭크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2라운드에 바이를 잘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이제 랭크를 할때 이제 2라운드에 바이를 웬만하면 시켜요. 여러분들 총사하자 총사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제외인 캐릭터가 이제 체인버거든요. 근데 체인버가 이번에 이제 너프를 곧 당하죠. 그래서 이것도 제외가 아닐 수도 있는, 이제 2라운드 바이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 상대가 총이 짧기 때문에 이길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총을 많이 살린 상태로 그 다음 라운드를 넘어가면 상대가 긴 총이 나오겠죠. 벤달 팬텀이 나올 거 아니에요, 맞죠? 이 경우에서도 2라운드에 셰리프를 많이 사요. 그래서 이코 스틸을 노려보려고 하는데, 이제 이 라운드를 가져오면 상대는 작은 갑바에 이제 총이 긴 총이 나오겠죠. 그래서 총을 떨굴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우리는 총이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스펙터를 5명이 다 사요. 5명이 다 샀을 때 우리가 이제 2라운드를 좀 압도적으로 이기게 되면 뭐 총이 한 4개 3개 살겠죠. 이제 그러면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다음 라운드에 스킬이랑 갑옷이 다 나올 수 있게 뭐 셰리프를 사거나, 아니면 안 죽고 돈이 많은 친구에게, 갑옷도 안 깨진 친구에게 뭐한그 갑옷도 안 깨진 거 3600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애들한테 스펙터를 하나 사달래요. 그래서 짧은 총으로 라운드를 진행을 했을 때 이제 상대의 총을 떨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벤달 팬텀을 두세 개 정도를 떨구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그 다음 라운드에 우리가 총이 긴총 플러스 갑바가 나오겠죠. 근데 상대는 총이 떨군 친구들은 총이 안 나와요. 짧총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총이 잘안 나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라운드가 이제 3대 1까지 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상대는 이제 이론상으로 또 총이 안 나오니까 4대 1이 되는 거예요. 이퀄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러면 압도적으로 라운드를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겠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변수들이 있어요. 이제 포스바이예요. 포스바이가 뭐냐면, 피스톨 라운드를 졌지만 우리 팀이 총을 사서 이제 상대랑 이제 교전을 하는 그런 게 포스바이인데, 포스바이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안 해야 되는 경우들인데, 예를 들면 좀 해야 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설을 했을 경우, 이제 첫 번째로 우리 설을 했을 경우고,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 팀 조합이 어쉬가 쓸 경우, 저는 포바를 많이, 이런 포스바이를 하자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라운드를 따게 되면 어떻게 되냐, 1대1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상대는 이퀄을 합니다. 그럼 2대1이 되겠죠? 그리고 상대가 긴총이 나와. 근데 그러면 2대2. 저 지겠죠? 확률적으로. 확률적으로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2대2가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총을 떨궜잖아. 그럼 이제 또 이길 확률이 높아지니까 2대3이 되겠죠? 그리고 상대는 이퀄을 합니다. 그러면 2대4까지 해서 스노우볼을 굴릴 수 있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포스바이는 이제 변수를 내서 이렇게 역전을 할수 있는 만큼 이제 리스크가 큽니다. 리스크가 뭐냐면, 포스바이를 해서 지면 2대0까지 상대는 총을 안 사도 돼요. 그러니까 3대0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긴 총을 뽑아서 이기면 3대1이 되지만 상대는 오퍼가 나올 수 있다. 네, 이게 좀큰 변수예요. 이제 오퍼레이터가 이제 나오면 이제 좀 많이 게임 운영하는데 여러분들이 힘들다는 게 아시잖아요? 이게 큰 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피스톨 라운드에 대한 중요성인데, 이게 그 바이, 이라바이를 안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랭크를 이기는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 이코 스틸이에요. 그러니까 이코 라운드에 우리가 이코 스틸을 하면 상대가
돈이 마르고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라운드랑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원래 저는 이제 랭크를 할 때 이 상대가 총이 짧으면 절대 전진을 나가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면 상대는 총이 짧으면 짧을수록 당연히 이제 총을 이제 떨궈서 이제 스노우볼 굴리려고 하겠죠. 상대가 이제 총을 떨궜을 때 총을 먹게 되면 동등한 상황이 되는 거란 말이야. 왜냐면 이코를 할 때도 작갑에 쉐리프를 사거나 아니면 큰갑에 쉐리프랑 템이 다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는 제가 영상을 하나 좀 보여드리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영상을 보시면 지금 2코 라운드입니다. 2코 라운드고 우리 팀은 총이 다 안 나오는 상황이죠. 이런 라운드에서는 이제 저는 체인버기 때문에 큰 갑에 이제 쉐리프가 나옵니다. 나오고 이제 상대 전진을 쬐고 있습니다. 왜냐? 전진을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쬐고 있는데 체인버가 나와줬어요. 근데 이거부터가 상대 체인버의 실수인 거예요. 이 총이 떨어지게 됐을 경우에 이제 상대가 해야 될 행동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이제 상대가 이제 방금 스카이가 여기 삐에 있었죠. 매를 깠기 때문에. 예. 이제 스카이가 이 총을 지키러 와야 돼요. 예. 그래서 근데 이 위치가 보면 이제 삐메인 앞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위험한 자리죠. 그래서 저는 이제 느꼈죠. 아, 이거 삐메인 총 지키러 나올 거다. 안 지키러 나오면 난 이득이야. 왜냐면 총을 먹고 굴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삐메인을 각을 쪼개고 들어가서 잡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 팀이 A숏 나왔다고 이제 미니맵 브리핑까지 해줬죠. 이런 경우가 생기면 이맨 둘 잡았어. 저는 그냥 총 들고 뛰면 되는 거예요. 그냥 총 들고 뛰고 사이트를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렇게 뛰어 들어가도 상대는 칼 들고 뛰어와도 시팅일 거예요. 왜냐면 B를 두 명이 보고 있으니까. 미드에 있을 확률 없죠. 왜냐면 체인버 덫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미드에 있는 확률 없죠. 그래서 보고 있으면 시팅까지 상대 예상치 못하게 죽어버리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피스톨 라운드를 따버리는 거예요. 내 말을 땄잖아요. 이런 식으로 캐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코 스틸을 하게 되면 이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라운드를 땄는데, 이제 2코 라운드일 때는 1대1 교전을 해주지 마라. 우리가 만약에 이제 수비일 경우에는 그렇고 이제 공격일 경우에는 이제 템을 써서 1대1 교전을 해서 총을 떨구거나 총을 이제 먹어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라운드를 따면 이제 상대편보다 라운드를 많이 가져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예,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운영을 좀 많이 했었고요. 또 세 번째로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랭크에서 이제 말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상대에 보면 4등, 5등 있는데 이제 거기 쪽을 공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공격이에요. 공격인데 상대 막 오맨이 C 사이트를 보는데 막 0킬 6데스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실어실을 가면 돼요. 진짜로. 말리는 쪽에 있는 애를 가서 죽여버리면 돼요. 이제 오맨이 뭐 피해망상 있고 이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 사이트를 잘 막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도 사이트를 못 막았기 때문에 0킬 6데스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스킬 활용을 잘 못하고 상대가 스킬을 좀 잘 빼주고 말린 쪽을 공략을 해야 돼.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정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A를 보고 있는 Z가 뭐 2킬 10데스나 그럼 A를 가면 돼. 진짜로 이런 식으로 랭크를 플레이를 하면 약간 여기서도 라운드를 많이 딸 수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막 예를 들면 이런 라운드 있잖아요. 아, 야, A 막힐 때까지 가자. 막 A 막 10번 뚫은 적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왜 그러냐면 A가 말려서 그래요. FPS는 컨디션이 진짜 크거든요. 상대가 이제 A의 스택을 박아서 사람이 많아지거나 아니면 상대가 이제 포지션을 바꾸지 않는 이상 A를 계속 가면 이깁니다. 왜냐? 우리가 이제 러쉬를 갔을 때 상대가 일단 FPS에서 기본은 총을 잘 써야 되는데 총을 못 쏘거든. 말려서. 그러면 이제 그 라운드를 이기는 거야. 네 번째로는 뭐냐면 사이트를 먹고 나서 나가서 죽어주는 거. 이게 진짜 여러분들 너무너무 심해요. 이거 진짜 너무 심해요. 그냥 사이트 지키기만 하면 되는데 사이트를 먹고 나서 죽어주는 거. 우리가 막 4대2고 아니면 5대2고 아니면 뭐 4대1이야 이런 라운드 따인 적 많죠. 근데 상대가 피지컬이 좋아서 절대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긴 해. 근데 웬만하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봐봐요. 우리가 만약에 이제 설을 했어. 설을 했는데 양각으로 보고 있고 연막 치고 보고 있고 한 명은 멀리 빠져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메인 설 같은 걸 해놓고 멀리 빠져서 스킬로 뭐 예를 들면 브림스톤 뭐 아니 뭐 소이타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걸로 해체 못하게 막을 수 있고 이렇게만 해도 절대 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랭크 특징 나가서 죽어줘. 진짜로 한 명씩 가서 1대1 교전을 해줘요. 차라리 두 명이 가서 더블피킹을 해서 싸우면 웬만하면 안 지거든요. 근데
한 명 한 명씩 가서 죽어줘. 그러면 이제 상대가 이제 봐야 될 각들이 점점 적어진단 말이야. 그러면서 라운드를 따이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설치가 되면 절대 안 나갑니다. 웬만하면 안 나가요. 왜 안 나가냐? 라운드 따이기 싫으니까. 그 라운드 확실하게 가져올 수 있는 라운드인데 따이니까. 이제 그런 거를 최대한 방지를 해야 됩니다. 팀원들한테 얘기해서 나가지 말고 사이트에서 하죠. 뭐뭐 하고 여기 연막 쳐놓고 나오는 것만 보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남들이 안 하면 나라도 해야 돼. 나라도 하면 그렇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면 이제 클러치예요. 이제 클러치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피지컬이 좀 필요한데 제가 한번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이퍼로 이제 클러치를 한 장면인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팀이 이제 A 러시를 가고 이제 미드에서 이렇게 많이 죽었죠. 이제 요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라운드를 풀어주면 게임에 이길 수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풀어주냐면 이제 여기서 이제 레이즈랑 같이 합니다. 하는데 너무 상당히 불리하죠. 5대 2야. 너무 불리한 상황이야. 근데 여기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제 레이저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이제 레이저가 여기 시티 쪽에 폭을 깠죠, 여러분들. 여기 보면 시티 쪽에 레이저가 폭을 깠기 때문에 이제 시티는 못 나와요. 사각막을 뚫으면서 저 폭을 맞고 나올 확률은 진짜 극소수예요. 그리고 났을 때도 뭐 원탭을 맞지 않는다면 상대는 폭이 죽겠죠. 그래서 레이저가 진입을 해줬을 때 이제 바이퍼를 이제 트레이드를 해주고 이제 궁을 써줍니다. 레이즈가 이제 피닉스까지 잡았어요. 그럼 이제 3대 2 상황 이러면 정말 좋은데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랭크에서 이렇게 전진 나가는 거. 근데 이거는 레이즈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런 라운드에서는 잘못된 게 우리가 불리한 라운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티 같은 자리를 밀어놓으면 제가 봐야 될 각이 줄어들기 때문에 요 정도의 판단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레이즈가 죽습니다. 피도 없었기 때문에 저런 낚시 자리에서 노려보는 건 솔직히 할 만한 행동이긴 해요. 아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레이저가 따졌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클러치를 할 때는 무조건의 공식이란 게 있어요. 뭐냐? 상대가 나보다 인원 숫자가 많으면 무조건 상대를 최대한 줄여야 돼요. 1대1 교전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뭐냐? 인포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 스카이랑 KO에 대한 정보가 아예 없어요. 뭐 템을 쓴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레이저가 죽었던 시티에 있는 체인버랑 1대1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를 줄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줄이고 스카이 매소리가 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클러치를 하는 겁니다. 요번에 제가 올린 매드무비를 보면 그 클러치 하는 라운드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클러치도 이 4번이랑 연관되는 내용인데 이 클러치를 했을 경우에 상대가 이게 뭐 라운드를 가져온 것도 하지만 상대는 승리 보상을 못 받아요. 그래서 돈이 많이 꼬여요. 그리고 클러치를 못해도 상대의 총을 많이 빼줘야 됩니다. 이게 진짜 총을 많이 빼주는 게 진짜 중요해요. 상대가 돈이 막 9,000원 있고 이렇게 많아도 우리가 지는 라운드지만서도 총을 많이 빼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남았어. 혼자 남으면 그냥 막 뛰어다니다 죽지 말고 최대한 살아서 총을 많이 빼거나 해야 됩니다. 이게 여섯 번째랑 좀 이어지는데 여섯 번째 내가 혼자 남았을 때 세이브 하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위에랑 같은 얘기인데 총을 많이 빼면서 내가 살아야 돼요. 살고 이 총 한 자루 이게 엄청 크거든요. 이 총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는 상대랑 동등한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1대1 교전을 이기거나 뭐 2대1을 이겨서 우리 팀에게 총을 쥐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 혼자 남았네? 가서 죽어주면 우리는 확률조차 없어요. 2코기 때문에. 2코 스틸을 하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총 한 자루로 1대1 교전 걸고 내가 죽으면 우리 팀이 먹어서 한 번 더 싸우고 하는 게 편할까요? 당연히 후자가 더 편하겠죠. 당연히 여러분들 이제 총을 굴려야 돼요. 이 총 한 자루가 진짜 큽니다. 예,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랭크를 많이 했는데 일단 이거는 여러분들 진짜 랭크를 하면서 해야 될 기본적인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느낀 건 아시아 서버랑 한국 서버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에요. 아시아 서버 가면 미라바이는 이제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사이트 먹고 절 잘 안 질러요. 이기는 라운드는 무조건 가져가려고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랭크는 승리거든요. 승리는 뭐냐? 라운드를 많이 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운드를 많이 따르면 기본적으로 이 여섯 가지는 지켜야 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만 지켜도 여러분들 진짜 랭크 승률이 많이 올라갑니다. 저도 원래 여러분들 옛날에 랭크를 할 때 막 뭐 4대1 다수 상황 되면 막 지르고 해서 킬 먹으려고 많이 하고 했는데, 이제는 웬만하면 안전하게 하니까 승률이 진짜 많이 올라가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시고 많이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강의 영상을 이제 좀 이제 자주 찍을 생각인데, 여러분들 또 이 강의 영상이 좀 만족하셨으면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 다음번에는 이제 클러치를 어떻게 잘해야 되는지, 클러치를 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영상 한번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릴게요.